네, 안녕하세요. 개구씨입니다. 오늘 주제는 한번 간단하게 원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투를 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서 투가 직선으로 딱 열리는 이 거리에서 원투 이렇게 날리라고 한번 예시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. 그죠? 기억나시죠?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원투를 한 박자 리듬으로 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한번 따닥 이렇게 한번 따닥 나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우셨나 봐요. 그래서 이 리듬에서 좀 약간 박자를 쪼개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번에 조제 알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제 알도가 원투를 칠 때 물론 조제 알도 따닥 이렇게 칠 수 있어요. 근데 하나, 둘 이런 식으로 박자를 좀 쪼개서 느린 박자로 원투를 했습니다. 카메라 보고 말씀드리면 따닥 이게 아니라 하나, 둘이었어요. 자, 이게 왜 좋냐면 보통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제가 공격을 땅 했을 때 자, 여기서 제가 공격을 멈추고 이러고 있으면 뭔가 주먹이 나가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에 휩싸입니다. 땅 하면은 이렇게 오게 되겠죠? 보통 이렇게 카운터가 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꼬는 거예요. 하나, 올 때 둘 이런 식으로 원투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되게 깔끔하고 카운터성으로 뒷손을 꼽아 넣으실 수 있어요.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하나, 빠라! 이겁니다. 하나, 빠라! 자,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앞발이 하나! 했을 때 이미 바깥쪽으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직선 거리에는 있어 주셔야 돼요. 뒷손이 빠져 주시고 살짝 늦췄다가 올 때쯤 둘 이렇게 카운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좀 약간 느린 박자의 원투니까 요번에 조자일도가 이거를 잘 보여줬죠. 뭐 물론 KO를 시키진 못했습니다만 조자일도가 느린 박자의 원투로 3라운드에 상대방을 좀 많이 재미를 봤었던 그런 기술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전에서 스파링에서 한번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또 궁금한 거 혹시 또 있나요? 없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는 여기까지 기코치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